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청이 함께 만들어가는 뉴스 다드림의 이현경입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매주 알찬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드림 그 두 번째 시간, 유인석 주무관의 알려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보면 약 80세로 3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6.5세나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어떨까요? 통계를 보면 무려 65%의 기업이 창업 후 5년 이내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는 기업도 사람처럼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중소기업 지원기관들과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인데요. 병원의 시스템과 똑같습니다. 전문가에게 경영 전반에 걸쳐 건강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지원기관들로부터 맞춤형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입니다. 기본적인 정보인 기업명, 소재지, 주 생산 품목 등을 작성하고 현재 겪고 계신 애로 분야에 대한 체크를 하신 다음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서류 접수는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각 지방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하시면 됩니다. 보증 신청 기업은 각 보증기관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10일 이내에 전문가가 진단하고 처방전 발급도 한 달 이내에 이뤄진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오래도록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작한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많은 활용 바랍니다. 우리 동네와 늘 함께해온 전통시장. 이곳은 서울 종로의 통인시장입니다. 오직 통인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것. 그것은 바로 도시락 카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으로 통인시장에 와서 도시락 카페 쿠폰을 샀거든요. 이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어디에서나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먹고 싶은 반찬을 고르다 보면 500원에 담겨진 상인분들의 넉넉한 인심에 먹기도 전에 배가 불러옵니다. 통인시장 도시락 카페 어떠셨나요? 너무 다양한 음식들을 골라서 먹을 수 있어가지고 또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어 아주 좋았습니다. 네, 도시락 카페 한 이후부터는 북적북적한 손님들로 지금 저희 시장이 꽉 차셨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너무 좋아요, 도시락 카페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이렇게 전통시장에서 도시락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도시락 카페 한 번들 이용해 보시러 저희 통인시장에 많이 놀러 오세요. 스마트폰 사용자 2000만 시대.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주로 어떤 어플들을 많이 사용할까요? 뱅킹 같은 거 많이 쓰고 뭐. 카카오톡이랑 SNS. 최근 출시와 동시에 사진 부분 1위를 차지한 뜨거운 어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어플을 만든 회사는 바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젤리버스입니다. 무려 42개의 필터 효과와 뛰어난 보정 기능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앞으로 젤리버스에겐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포토 앱 에디터가 아니라 포토 서비스를 통해서 앨범으로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보낸다든지 인화를 해서 집으로 보내준다든지 하는 모든 사진 관련 서비스들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만들 생각입니다.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내일을 꿈꾸는 자랑스러운 벤처기업 젤리버스. 젤리버스의 내일의 꿈을 중소기업청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젤리버스와 같은 벤처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커다란 원동력입니다. 중소기업청 페이스북, 트위터에 글을 남겨주세요. 중소기업청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